자, 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예, 출근하면서 또 영상을 찍는데요. 아, 요즘 들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또 미국 4대 지수는 또 올라줬습니다. 정말로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0.30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14 상승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야, 나스닥 정말로 무섭습니다. 조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내가 한번 버텨볼게. 정고점까지 6.87 남았고요. 자, 오늘 뉴스는 특별한 게 없고요. 미국 증시 내년 전망 불투명, 낙관과 비관론이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자들이 또 약간의 시부리 있으니까 내년도 대상승장이다. 너희들 시부리 봐라. 나는 절대 매도 없다. 매도 없어! 자, 본 계좌는 아직 마이너스 11.29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마이너스지만 저는 올해 수익률 290% 달성했죠. 자, 그래서 제 계좌는 양전이 되었고요. 삼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계좌도 수익률이 14.56입니다. 라이스프라 170만원 수익증! 삼슬라는 마이너스 48%까지 갔는데 존버해가지고 또 물타기해가지고 결국 15% 수익증이고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도 수익률이 이제 50%에 그래서 세 계좌를 합쳤더만은 8,916만원이 되었고요. 9,000만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1억을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고로 저의 전설의 계좌 마이너스 80% 처음 맞을 때 저는 워낙 주자산이 1,240만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 두 계좌를 늘려가지고 계속 물타기와 계좌가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게 바로 존버의 힘입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졸라게 버텨라. 자, 10년 국채금리 드디어 3.8에서 3.789로 하락을 했고요.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미국 증시는 정말로 호재입니다. WTI 74달러고요. 80달러만 넘지 않는다면 CPI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더 떨어져! 오늘도 약간의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테슬라가 정말 큰 폭등을 해줬는데요. 1.88. 자, 제가 테슬라를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테슬라 쫄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계속 매수를 해줘야 한다. 제가 얘기했고요. 저도 역시 요때 삼슬라를 투자했었는데 마이너스 한 48%가 쳐 내려갔는데 요때도 쫄지 않고 삼슬라를 계속 매수해줘가지고 결국 삼슬라도 양전이 됐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 아주 흐름이 좋고요. 뚫어준다면 테슬라는 더 큰 상승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분들 쫄지 말고 매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 RSI가 63입니다. 테슬라는 RSI가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80 넘어서 89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오를 때 사지 말고 지금 매수를 해줘야 한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항색으로 이런 식으로 아직 항색 올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는 뭐 단타쟁이 아니다. 최소한 장기 중기 정도는 버텨봐야 한다. 자, 삼슬라는 7.57 급등해줬고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아닙니까? 이 맛에 레버리지 쓰지 않습니까? 강근 상남자님들 한 배 정도는 성이 안 차죠. 한 배 벌어가지고 뭐가 부자 됩니까? 자, TQQ 0.53 상승을 해줬고요. TQQ는 뭐 조정이 없습니다. 그냥 뭐 주봉 차트에서 계속 쳐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올라가봐라. 나는 끝까지 매도 안 할게. 자, 분의 익절 타이밍 주봉 차트로 RSI가 한 78, 80에 도달해줘야지 분의 익절 타이밍이라고 하죠. 주봉 차트에서 70에 근접했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조금 더 버티면 됩니다. 78까지는 가야줘야지 분의 익절이고요. 자, 현재 일봉 차트에도 70입니다. 80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불주 RSI가 73입니다.
80에 도달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8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익전을 조금 해줘야긴 해줘야 한다. 계속 홀딩. 자, SOS 오늘도 상승을 해줬고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 RSI가 60군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자, 80원 정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홀딩. 자, 일봉 차트에서 RSI가 73입니다 좀 높네요. 예, 하지만 77, 80 정도는 가져야 한다. 단타쟁이들 77, 80 정도는 가져야지 분의 익절이다. 홀딩. 자, FNGO 빅테크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홀딩. RSI 70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고 계속 홀딩 하십시오. 최소한 파란색까지는 맞아야 한다. 자, 주봉 차트에서 많이 올랐는데 69입니다 뭐 80달러 아직 멀었고요. 계속 홀딩 홀딩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는 77입니다 79였는데 77로 하락했네요. 지금은 극심한 탐욕 구간이고요. 아직까지 80까지 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홀딩. 자, 수직 상승. 숙생이들 쳐 죽는 날이다. 자,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자, 미국은 하락하는 날보다 우상향하는 날이 많다. 아직 멀었다. 아직 택도 없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